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 1회차 출제했던 소방관계법규 기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틀리신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의 범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허가 등의 동의를 다 미리 받아야 되는 대상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나 저장에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연면적 200 이상의 노후자시설 수용소이다. 자, 노후수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면적 400 이상이잖아요. 연사. 근데 학교는 100이고, 하길, 노후자 수련, 그다음 200이고, 정신, 의료,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재활 관련해서 300이고,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연면적 400 이상인데 학교는 100 이상, 노후자 수련수는 200 이상, 정신 의료,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300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항공기 견납부 관망탑이 있고, 자, 차고 주차장은 차주리 있잖아요, 차주리. 200 이상. 그 다음에 기계식. 자, 20대 이상. 이런 거. 짓더무 150. 그 다음에 공연장은 100.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수치만 알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번. 기본법상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불에 사용을 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직현 사항, 이것도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 읽어보시면 뭐 필터 등을 설치라, 뭐 이거는 그쵸? 맞고, 두 번째 열을 발생한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0.6 이상 뜨어뜨려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0.6, 요 치수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주방에 부속된 배출 덕트 0.2mm 이상의 아염 도금 강판. 아염 도금 강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0.5mm 이상이죠. 0.5mm 이상의 아염 도금 강판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열을 발생한 조리기로부터 0.15m 이내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성면판 또는 단열성 있는 불연재로 덮어라. 자,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여기서는 이런 수치, 0.6이라든가 0.5라든가 0.15m, 이런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련해서. 자, 43번입니다. 소방시설의 감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소방시설 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갖다 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닌 거.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되겠고, 안전센터장이죠. 답은, 자,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서장은 거의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시도지사니까 또 넘어가는 거고. 자, 44. 화재가 발생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가 클것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을 할수 있는데, 이게 누구냐?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런 것도. 자,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고. 자, 45번.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거, 바로 취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제 영업정지나 이런 데 제한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게 뭐냐? 1번이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 답은 1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